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픈하우스에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겨울이라서 매물이 진짜 없어가지고 오픈하우스를 못 다녔었거든요. 이제 새해가 되고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녀온 집은 타운하우스 형식의 콘도예요. 이제 저희가 보통은 타운하우스만 보러 다니는데 아무래도 좀 저희의 예산이나 자산 분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사이즈가 작은 콘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콘도를 고려를 안 해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는 오픈하우스를 가야 하나? 입니다. 오픈하우스를 가지 않고 그냥 사실 이렇게 진로만 봤을 때 사진도 잘 나와 있고 웬만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참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오픈하우스를 다녀오고 진짜 이거를 많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집을 보여드릴게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겉모습이 되게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형식의 집이고 키친이 이렇게 현관문 바로 들어오자마자 옆에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1층에 있는 화장실, 여기가 2층에 있는 방,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하나, 이렇게 풀베스가 하나, 하프베스가 하나 있는 형식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를 다녀오면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집도 귀엽고 안에도 깨끗해 보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방문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집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도로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고, 또 신호체계가 되게 복잡한 곳이라서, 여기까지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또 언덕에 위치한 집이라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오는 편인데 얼마 전에도 진짜 폭설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되면 다니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집을 가봤을 때집 자체는 괜찮았어요. 뭐 겉에도 깨끗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다만 천장을 보니까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이 큰 금은 아니었는데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꼭 구석구석 봐야 된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깨끗한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바닥도 괜찮다 싶거든요. 그리고 채광도 되게 좋아 보이죠? 예, 갔을 때도 채광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집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집 이외에 바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방문은 해야 될것 같아요. 오픈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꼭 기회가 되신다면 그 집에 근처라도 외부라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집이에요. 그냥 외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집이 더 귀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약간 되게 오래된 타운하우스 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건 이제 타운하우스는 아니고 콘도인데 타운하우스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가 1층이고 이 밑으로도 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반지하는 아닌데 1층으로 있고 그 밑으로 또 층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테라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백야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위에는 백야드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작은 발코니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을 봤을 때좀 모양은 그냥 뭐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을 근데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냥 작은 타운하우스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집보다는 되게 스테이징을 잘 해놔서 더 뭔가 집 같은 느낌?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진으로도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니까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여기는 정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집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치가 좋았어요. 그냥 바로 어떤 길 옆에 있다거나 뭐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 뭐 다른 집들 그런 것도 사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외부에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은 좀다 괜찮은 편이었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타운을 들어와서 조금 더 운전을 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집 안에 들어왔을 때도 확실히 달랐던 게 사진으로는 아까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뭐 페인트 바닥 뭐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은 확실히 새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바닥도 거의 새로운 마루 바닥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일단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막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가구를 배치할지 뭐 꾸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 집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상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도 딱 들어가자마자 아, 이 집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짐을 배치할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작은 사이즈의 집이에요. 아까랑 근데 같은 사이즈거든요. 여기도 좋았던 게 아까 그 집은 이제 테라스로 나가면 아니 발코니로 나가면 다른 그냥 집들이 보이는 풍경인데 여기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랑 그 밑으로는 물도 흐르고 있어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나무가 절었지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다른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질 것 같다. 그 보통 다른 타운하우스도 가면은 내집 바로 맞은편에 다른 집이 있어서 이런 테라스나 아니면 발코니에 나가면 다른 집에서 우리 집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네,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사진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또 가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발코니네? 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또 어플라이언스도 거의 이제 몇년 안에 다 교체가 된 거라서 되게 새 거였어요. 이쪽에 뭐 세탁기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는 1층에 화장실이 하프 베스가 있고 2층에 방두 개랑 화장실 두 개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아마 안방이었던가? 그래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워킹 클로젯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방. 근데 여기도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되게 사용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죠. 이 집은 딱 봤을 때, 아, 이런 집을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콘도인데도 HOA가 되게 싸서 한백몇 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모기지, 모기지이자, 그리고 HOA, 유틸리티 이런 걸다 포함했을 때도 저희 아파트 렌트 내는 수준? 그 정도라서 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기는 아마 오퍼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이랑 다 사이즈가 같거든요. 사이즈도 같고, 그리고 DC로 가는 거리도 거의 비슷해요. 다차 타고, 만약에 이제 트래픽이 없는 경우에 한차 타고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구글에는 나와 있고요. 타운하우스 형태의 콘도, HOA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비슷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서 봤을 때는 그 주변 환경이라던가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거기까지 가는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실 때는 특히나 미국 집은 집이 다 달라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사실 아파트 하나 보면은 거기에서 아, 다른 집도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알수 있는데 미국 집은 집마다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하우스를 방문을 해보고 나랑은 어떤 구조의 집이 잘 어울릴지, 그리고 위치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뭐 공원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보면서 집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